지방을 빼려면 지방을 먹으라고요? 네. 제가 지방에 면제부를 좀 주고 싶은데요. 어, 지금 네.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량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네. 큰일 났다. 네. 이 지방이 음식을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요. 지방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훨씬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극도로 제한하면. 근데 사실 지방도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게 예. 몸 밖에 저렇게 많은 지방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그게 그대로 우리 몸속에 지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로 쓰이고 또 충분히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방에도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구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많은 양을 먹더라도 동맥경화를 일으키거나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을 일으키지 않고 혈관 속을 통과해서 세포로 들어가서 충분히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쁜 지방, 가공된 지방을 먹었을 경우에는 지방구 자체가 커지면서 혈관벽에 쌓이게 되고 그게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이제 암까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지방은 충분히 드셔도 되고 나쁜 지방은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게 이제 맞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방이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드릴 거는요. 예. 저희들이 지방을 적게 먹으면은 그 부족한 에너지만큼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탄수화물이 변해서 또 지방이 돼요. 그걸 다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방만 지방세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예. 지방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너무 줄이는 거는 오히려 해가 되죠. 또 반대로 그러면은 지방도 줄이고 탄수화물도 줄여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절식 다이어트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처음에는 다이어트가 돼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예.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근육이 파괴가 되거든요. 아. 예,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 몸의 근육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더 부족해지죠. 아까 이규호 선생님은 지방이 우리 몸속에 너무 많아졌을 때의 부작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지방이 너무 없을 때의 부작용은 어떤 게 그러면 있을까요? 네, 지방이 너무 네. 없을 때는 네.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냐면 특히 네. 폐경기나 갱년기 이후 여성들은 네.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분비 능력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예. 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도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너무 적어도 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또 이 지방을 너무 섭취를 적게 하면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게 되는데 콜레스테롤도 너무 작으면은 이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되거든요. 이 원료가 안 되니까 젊은 여성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불임이라든지 생리불순이라든지 예.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방이 너무 적으면 예. 얼굴이 폭삭 늙을 수가 있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뭔지 알아요. 예, 예, 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머나 지방 이식하셔야겠네. 이렇게 폭삭 늙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몸 안에 이제 특히 피부에 피하 지방이 너무 적게 되면